김은산에 오선비기가 있나니 바둑은 방효가 창시하여 반주에게 전수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반주의 해원은 오선위기로부터 비롯되나니 천하의 대운이 이로부터 열리느니라 하시고, 이제 원안의 역사의 뿌리인 방효의 아들 단주가 품은 깊은 원을 끌으면 그로부터 수천 년 동안 쌓여내려온 모든 원안의 마디와 고가 풀릴지라. 그러므로 단주 해원을 천머리로 하여 천지 대세를 해원의 노정으로 나아가게 하노라. 단주에 관한 상계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심오하고 깊은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기에는 좀 어렵지만 워낙 중요한 말씀이기에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순 시대에는 중국 춘추전국 시대 이래로 유가에서 성군이 다스린 태평성대라고 칭송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진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임금은 지금으로부터 4300년 전 단군 조선이 건국했던 때의 인물이고, 단주는 그의 아들입니다. 서경에 의하면 만년에 덕이 쇠한 요임금은 장차 자신의 제의를 덕망 있는 현자를 추천하도록 신하들에게 명하였고요. 이에 요임금의 아들 단주를 청구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요임금은 무력으로 우리 동방족과 맞서려 했으나 그의 아들인 단주는 평화주의자로서 동방족과 서방족 간의 갈등을 끝맺고 대동세계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요는 자신과 정치 이념이 맞지 않는 단주를 후계자로 인정하지 않고 마침내 순임금에게 왕위를 넘겨준 것입니다. 그리고는 단주를 변방으로 쫓아내며 바둑이나 두며 세월을 보내라 고 바둑을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단주는 대동세계 건설이라는 꿈을 접고 깊은 한을 품게 되었으며, 유가에서는 수천 년간 단주를 불초한 자식으로 매도하여 왔으니 그 원한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상견님께서는 아버지와의 철륜이 파괴되고 높은 이상과 꿈도 이루지 못한 단주의 원한에 대해서 철륜을 해한 기록의 시초이며 원한의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단주의 그 깊은 원을 누가 만에 하나라도 알아주리오 라고 하시면서 요순의 돈은 오히려 좁은 것이다 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주의 원한이 단순히 왕위를 계승하지 못했다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고 바른 정치와 교화를 통해서 천하를 대동세계로 만들겠다는 염원이 무참히 짓밟힌 데서 온 대승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단주의 깊은 원한을 풀어주어야 그 뒤로 쌓여내려온 만고의 원한이 다 매듭 풀리듯 큽니다. 이제 단주를 잠의원에 믿게 하여 다가오는 성경 세계에서 세운을 통할하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대한 태상 종도사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단주가 철천지안을 품고 그 원한이 가장 큰 원신의 주벽이 되었다. 내가 제문해도 단주대종이라 했다. 어떻게 다르게 칭호를 붙일 수가 없다. 원신의 대종이 단주이다. 큰 대자 마르종자 원신의 주벽이란 말이다. 그러니 그 단주를 해원을 시켜줘야 될 것 아닌가. 그때
천자를 한 것 이상으로 그 한을 풀어주어야 한다. 그래서 상기님이 단주회원을 머리로 해서 신명회원공사에 틀을 짜시게 된 것이다. 이처럼 원안도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원안은 실질적인 인류의 최초의 큰 원안인 단주의 원안에서 시작이 돼서 쌓이고 쌓여 지금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상견님께서는 원안의 역사의 뿌리인 단주회원을 첫머리로 하여 만구의 모든 원안을 풀고 전 지구촌이 한 가족이 되는 진정한 상생의 새 질서로 나아가도록 공사를 보셨습니다. 상견님께서는 단주회원을 위해 바둑을 처음 둔 단주에게 바둑판인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바둑을 두는 오선유기 질서에 세운을 통할, 즉 맡아서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상기님은 오선유기 도수로 주인인 조선을 비롯한 내신선인 세계 4대 강국이 바둑판인 한반도를 중심으로 패권 다툼을 벌이며 지구촌 정치 질서에 대세를 형성해 나가도록 판을 짜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바로 지구촌 변혁의 구심점입니다. 그동안 역사 진행 과정을 보면 상인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신 1901년 이후 오선유기 도시에 따라 동서양 4대 열강들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서로 대립하다가 결국 전쟁으로 승패를 가려왔습니다. 이처럼 1901년 이후 이 세상은 상기님께서 판을 짜신 천지공사대로만 1.1에게 오차 없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